이게 지금 이거 열 덜어놓은 게 없었어. 조금 덜어서 그래서 기름종이에 싸서 튀기면 새가 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라해보려고 넣고 아깝긴 한데 이거는 조림을 할 건데요. 조림도 한 마리를 하면 항상 맹기더라고. 나하고 남편밖에 안 먹으니까. 밑에 깔 물을 넣고 냉동을 해놨다가 쓰려고.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죠. 마늘 세 개 넣어야겠다. 아까 씻다 보니까 알이 들어가 있더라고. 알도 넣었어. 같이 이렇게. 예스. 따봉. 예. 언제 뜯다 보느냐. 이제 고등어 조림하고 이거는 고등어 구이 한번 하고 일단 넣어놓을게요. 3불 할게요. 3불 50불 3파운드 넣어놓을게요. 오징어 세 마리 샀는데요. 오징어가 오 이게 한치 같아. 엄청 작아. 근데 엄청 맛있어 보이네. 이것도 그냥 볶음할 거 잘라버리려고. 동태찌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 피나. 아, 이게 두 마리거든요? 3불이야. 어, 그게 엄청 좋네. 두 번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물을 많이 넣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섯은 좀 작네.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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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그리고 넣고 좀 하나씩 넣고. 8개 완성! 오, 도둑이 닫혀. 오, 이거 진짜 싱싱해. 완전. 와, 진짜 싱싱해. 찬물에 담가놓을게요. 홍어를 에어프라이에 굽고 있고요. 어제 먹은 콩나물국이 있어서 새로 국물이면 저거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아깝죠. 간장 쪼고 짭짤하다.
식초로 마지막 헹궜는데요. 그래도 레몬으로 한 번 더. 짭짤하니 맛있다. 약간 짭짤하게 해야 돼요. 오, 진짜 맛있는데 장난 아니네. 오, 너무 맛있어. 마이갓. 완전 성공. 잠깐 냉장고 넣었다가 죽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름 모를 국물 나왔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합니다. 맛있습니다. 아, 뜨거워. 이거 너무 뜨겁다. 와우. 진짜, 와. 굴전 나왔습니다. 장조림도 나왔습니다. 아까 조금 호박 남은 거 볶았습니다. 호박? 볶았어. 꼬치 나왔습니다. 굴 엄청 신선하지? 먹어봤어? 어? 굴. 큰 거 24불짜리 샀어. 미시란다고 발톱도 발랐는데 아, 다 망가졌어. 저 트롤리 버스인가? 그거 타야 되는데. 일단 주차를 할게요. 다운타운은 유료 파킹이라서 이렇게 파킹을 할게요. 원아웃이 얼마? 160. 아, 너무 더워. 일단 이거를 한번 타볼게요. 여기를 1시간을 돈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데 그냥 구경하러 와야겠어. 돌아다니는 거야. 오늘 너무 무리고요. 너무 더워. Yeah, it looks closed. 뭐 닫았나 보다. 오, 엄마 일단 밖에. 근데 닫았네. 근데 왜 닫았지? 희한하네. 이 선데이인데 어떻게 문을 닫았어? 밥 먹으러 가야겠다. 신호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우리 아들은 잘 안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누나 사진만 찍는다고. 진짜 그럼. 엄마 가방도 올려줘봐.
세븐일레븐도 있다. 희한하다. 들어가볼게요. 들어왔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 아, 우리 딸.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배고파. 빨리 나와야 되는데. I don't like one picture. 어? I don't even like one picture. 하나도 예쁜 게 없어? No. 오, 예. 와, 맛있겠다. 맛있어? Let's make a lot of stuff. Chicken? 이걸로 하면 되겠다. Can I put some jalapenos in there? Yeah. Here we go. 컬러? Yeah. I feel like this one might be the best. Maybe. 우리 그때 안 먹은 거 다 시켰다 오늘. 근데 너가 집에 잠겨서 맛있어. 유명한데 시골은 조금 맛이. 아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사줬으니까 엄청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I guess it was better last time. 그치, 우리 저번에 시켰던 게 더 맛있었어. 꽃이 여기 많은데, 여기? 먹어봐. 여기서 그냥 앉아서 먹어. 맛있어? 맛있어? You sure? Yeah. Mm-hmm. 달라, 너무 달라. 속은 느낌이야. 사진 보고 오면 안 된다니까. 가자. 옆에 피에스타가 있어서 타코 고기 하나 사가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원래 내가 갔던 곳이 아니라서 타코 고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멕시코 느낌 무지하니 나죠. 멕시코 빌리. 비포야 이거?
사과칠 엄청 싼데? 와, 이것도? 사과칠이야, 이거. 오, 장난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진짜 싸네요. 가격이 너무 좋아. 627, 어, 저 안쪽은 좀 까매 보이네. 바깥쪽으로 사야 될 것 같아. Yes. Yes. 2파운드. 집에 야채가 없어서 언니 누가 담았는데 안 가져갔네. 이거 내가 가져가. 로메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파절이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하는 파절이보다는 조금 그런데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양파도 얇게. 어, 너무 잘 썰리잖아 이거. 이 손으로 다 썰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난 못해. 너무 좋아. 고춧가루하고 우리 아들은 식초를 좋아해. 참기름 넣고 고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후춧가루 넣을게요. 올리고당도 좀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이 정도면 그냥 고기에 싸서 먹으면 돼요. 어, 먹을만 해요. 오호. 야, 괜찮다. 아, 다 됐어. 빨리 와. 물 줘? 나. 아들 물 줘? 나도 물 줘. 아들? 추석이라고 송편 사왔습니다. 일 끝나고 이거하고 장 조금 봐가지고 왔어요. 똥 먹고 있어. 여기 우체통 간다고 내려왔더라고요. 송편 먹어. 어? 송편. 아들. 이거 근데 이거 꿀이 없어. 아, 꿀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 그 뭐가 들어 있어? 염증은 들어가 있어. 맛없어. 이게 더 맛있어. 왜 빵 가자 보지. 콩. 아, 어떻게 이렇게 성형초 했나요? 단거 먹고 싶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떡을 이렇게 성형초 해? 이제 어떡하나. 코마트에서 산 건데. 이게 더 맛있지? 몰라.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예. 밥은 안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예. 꿀도 먹어봐. 근데 꿀이 너무 없어. 실망이야. 꿀 하나도 없어. 그치?
같아. 꿀이 없어. 아, 배 너무 안 달아. 어쩌면 좋아. 둘 다 하나도 안 달아. 아, 그치. 아, 어쩌면 좋아. 아, 네. 안 돼. 안 맞아.